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레 우동을 만들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우동도 너무 좋아하시고 카레도 너무 좋아하셔서 이거를 같이 드실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봤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생크림도 좀 얹었어요.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먼저 양파 작은 거한 개, 이거는 2인분을 만들 거예요. 양파는 단면이 조금 많이 나오게 잘라주세요. 캐러멜라이즈를 할 거니까 단면이 많아야지 조금 더 많은 당분이 나와요. 버터를 테이블스푼 두개 정도 넣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코팅팬에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니까 스텐이나 무쇠팬에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2컵을 넣어줬어요. 1인분에 1컵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팬 바닥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을 붓고 디글레이징을 해서 맛있는 맛을 다 닦아낼 거예요. 지금 카레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색이 거의 카레색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빡 속았어요. 카레를 우동이랑 드실 때면은 카레 소스가 좀 걸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자를 갈아 넣어주세요. 생 감자를 갈아 넣어주세요. 작은 감자 하나 정도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자의 구수한 맛이 카레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소스가 아주 걸쭉해져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걸쭉하시죠? 저 지금까지 카레 넣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우를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카레 가루를 넣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어줬어요. 카레는, 감자 갈아 넣은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넣으실 때는 양파 볶은 다음에 볶아주세요. 순서는 조금 뒤바뀌었지만 이제 카레가 다 완성됐어요. 이제 우동을 삶아 줄게요. 우동은 저 겉면에 기름이 붙어 있어서 저거를 좀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끓는 물에 넣어주고 국수가 풀어질 때까지만 익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다 만들어진 소스에다가 우동을 넣고 섞어주세요.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동이 카레랑 겉돌지 않고요. 소스가 우동면에 착착 달라붙어 있게 돼요. 제가 그동안에는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색감이 좀안 예뻐서요. 이번에 카메라로 바꿨어요.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정신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이 상태로 그냥 드셔도 돼요. 그럼 아주 맛있는 카레 우동이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조금 쳐서 올려놓을게요. 생크림은 카레랑 아주 잘 어울려요. 카레의 매운맛을 살짝 중화도 시키고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휘핑크림으로 하지 않고 그냥 카레 끓이실 때 테이블스푼 두세 개 정도 생크림을 넣어주셔도 돼요. 오늘은 카메라뿐만 아니고 파이핑백도 태어나서 처음 써봤어요. 그동안은 마요네즈 병으로만 했었거든요. 원래는 카레가 따뜻하니까 크림을 저렇게 얹으시면요. 자기가 그냥 사르륵 녹아요. 그때 저렇게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카메라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카레 우동이 조금 식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수동으로 제가 섞어줬어요. 지금 제가 올린 생크림이 부피는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생크림 테이블스푼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카레인데 부드러워요. 고소하고요.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고 들어간 재료가 정말 간단한데 아주 맛있었어요. 이거는 우동 아니고 파스타로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메밀소바 먹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재미있는 분이 진공청소기 성님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정도 흡입하는 거 아닌가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